일본 나고야의 폐기물 처리 업체. 쇳조각이 쌓여있는 곳에서 중장비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쓰레기에서 선별한 쇳조각들을 철강업체로 보내기 위해 한 대 모으는 작업입니다. 중장비의 운전석은 비어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원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중장비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건 여기서 300m가량 떨어진 사무실 안의 직원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열기와 더위, 공장 내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업체 사무실에는 원격 조종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중장비 면허가 있는 직원이 조종석에 앉자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합니다. 무선 통신으로 현장의 중장비와 연결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게임을 하듯 중장비를 조작합니다. 9개의 화면에선 중장비 주변과 사각지대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타이잖아인데 속도가 좀 더 지금의 미테르 시선은 시간よりも 이 업체가 1년 전 원격 조종 시스템을 도입한 건 일손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급여를 올리고 휴가를 늘려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용してもすぐ辞めてしまうと。これの繰り返しが3年4年ぐらい続きましたかね。事務所の女の子がちょこっと行って、その重機を積み込みをして終わったらまた事務に戻ると。 철도회사 JR도 원격 조종 인체형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철로 위에서 보수, 점검 작업에 투입됩니다. 이 로봇의 활약으로 JR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특히 지난 4월 물류와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산업의 일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팔을 움직여 한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이 아닌 먼 거리를 이동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은 로봇이 스스로 전철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 커피와 도시락을 배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벤토토 토히요 오도도게 오이시데스. そんなにスピードも速いもんじゃないですし、移動できる範囲ってのも限られてるので、そうすると公共交通機関とつないで非常に長距離まで輸送できるっていう話になると、ここも人を使わなくても。 200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65살 이상 인구가 29%를 넘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미 직원 재고용을 7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검토 중인 기업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사람 손을 대신하는 자동화, 로봇 등의 도입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今の日本の社会の企業の僕はそれほど重要な危機だと活用するのか取り残されるのかと 일본 経団連은 일본이 향후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로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등을 꼽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정책과 자본을 집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도 정작 내부에선 아날로그 문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일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로봇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입니다.